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또 썸네일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 잠이 화들짝 깨가지고 달려오신 분들 계실텐데요. 네 맞습니다. 얼마 전에 그 재수씨한테 거지 취급받는다고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러던 그 논팽이 친구 데리고 왔어요. 봅시다. 앞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원제 재수씨랑 도저히 같이 못살겠습니다. 저도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고요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 또 왔습니다. 네 알아요. 여러분이 저 싫어하는 거 잘 압니다. 근데 너무 심한 욕은 하지 마세요. 저 안 그래도 살기 싫고 죽고 싶은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욕은 좀 참아주세요. 쇼파 밑에 번개탄이 있다니까? 근데 이게 또 대부분은 욕을 하지만 몇몇 분들은 응원? 위로? 뭐 그런 걸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사람이 자꾸 오게 됩니다. 왜냐면 현실에는 그런 존재가 단 한 명도 없거든요. 여하튼 오늘도 그랬습니다. 또 개빡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이태원에 가가지고 술 한잔 진하게 마시고 왔는데요. 이제는 재수씨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는 그년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년! 그러니까 그년이 오늘따라 집을 되게 일찍 들어오더라고요. 물론 저희 동생이 지금 지방으로 출장을 가있고 또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 지병 때문에 요양차 시골에 있으니까 애들이 걱정돼서 일찍 온 거겠지만 여하튼 그랬는데 때마침 제가 작은 조카한테 우유를 먹이고 있었거든요. 그랬는데 아니 이런 미친 게 진짜 쳐돌았나 이씨. 왜 저 지방 우유를 먹이냐며 고함을 빽 지릅니다. 아니 왜 저한테 말도 없이 애한테 저 지방 우유를 먹여요? 앞으로는 그게 뭐든지 무조건 저한테 먼저 얘기하고 먹이세요. 아 진짜 이건 뭐 겁이 나가지고 애도 못 맡기겠네. 아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. 평소 우리 꽁꽁이 귀 잡아당긴다면서요. 네 분명히 경고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잡아당기지 마요. 그러다가 나중에 애 짝귀 되면 책임질 거냐고. 어? 여기서는 애가 아니라 인연 귀를 확 잡아당기고 싶었다니까요 제가? 아니 나는 그냥 귀여워서 쪼물딱거린 건데 쉬, 알았어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. 그리고 우유는 뭐 아무거나 먹여도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그런 거면 미리 진작에 말씀을 하든가 까지 말을 했을 때 인연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애들 데리고 방으로 쇽 기어 들어갑니다. 물론 문은 또 쾅 닫으면서 말이죠. 아 그지간네 진짜 씨 눈치를 보니까 큰 놈이 꼰지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 동생 귀 잡아당기는 거 말이죠.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아무리 병신 같아도 그렇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? 야 씨 정말 못 참겠네요. 당장이라도 나가야겠습니다. 근데 그 전에 내가 진짜 인연 대가리로 확 한번 받아들이받고 그러고 나갈 겁니다. 그러고 사실 지금이 기회이긴 기회입니다. 왜냐면 일단 동생놈이 지방 출장 중이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집에는 애들이랑 그년밖에 없는데 그래서 두들겨 패버리기엔 최고의 조건이죠. 다만 제 수중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참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은 말이죠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 그걸 모르는 걸까요? 아니 몸통도 작은 년이 왜 저렇게 겁이 없는 거야. 어? 이렇게 계속 병신 취급하다가 맞으면 꼴 좋겠다 그죠? 에. 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알루미늄 공장 반나절 만에 때려친 이후에 여기서 욕 오지게 처먹고 많이 반성하고 느낀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 이력서도 계속 쓰는 중이고 면접도 보고요 또 단기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은 전단지 배포 알바를 했었는데 이게 또 진짜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알같은 겁니다. 그래도 시급이 세길래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아파트 단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문 앞에 전단지를 붙이는 건데요. 입구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비번치고 들어가면 살짝 따라 들어가서 눈치를 보면서 붙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붙이다 보면 밖으로 나오는 집주인이랑 마주쳐가지고 민망했던 적이 되게 많고요. 또 이러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싶어 조마조마하고 그지 같고 진짜 너무 괴로운 겁니다. 그래서 그냥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포기를 했죠. 안양천에 가가지고 풀숲에서 그 들고 있던 전단지 싹 다 묻어버리고
남은 3시간은 집에서 좀 삐대다가 다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그 5시간 일당을 받긴 했는데 좀 거시기합니다. 특히 내일 또 와달라고 하는데 이게요 갈 수 있을지 어떨지 저도 양심은 있는 놈이라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. 그런데 이 사장님 혹시 그 아파트 동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제가 전단지 제대로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그걸 확인하진 않겠죠? 혹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알바생이 전단지를 돌렸는지 현장에 가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? 안 하겠죠? 예. 여하튼 모처럼 내가 번 돈으로 기분 좋게 조카들한테 과자랑 우유 사먹였는데 개 신발 진짜 씨, 재수라는 년한테 욕이나 처먹고 무시당하니까 열이 있는 대로 확 올라온다 이겁니다. 진짜 때려 죽여버리고 싶더라니까 내가. 씨. 여하튼 오늘 불금이고 해서 이걸 또 그냥은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아까 받은 일당 몇만 원 들고 마음 편하게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 술 한잔하고 왔습니다. 아니 근데 이 새끼들 보소. 시간이 좀 늦는다 싶으니까 하나둘 집에 간다며 일어서는데 어찌나 알같은지 말이야. 아니 지들이 무슨 유부남도 아닌 새끼들인데 왜? 어? 도대체 왜 집에 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. 이해가. 아니 모처럼 신나게 놀자고 나왔는데 다들 늦었다고 휙휙 집으로 가버리니까 사람이 짜증나겠습니까? 안 나겠습니까? 근데 저 혼자 놀고 싶어도 여자도 없고 또 그럴 돈도 없고 아 진짜 인생 거지 같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남자 나이 36살이면 아직은 한창 때인데 고작 12시 좀 넘었다고 피곤해? 하 씨부래. 여하튼 진짜 다음 달 안으로는 무조건 나갈 겁니다. 무조건 나 여기서 못 살아요. 농담 아니고 새끼손가락 끌고 약속 아니 여러분들 앞에 맹세합니다.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 저 망할 재수 없는 재수년 기분 나빠서 더는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. 일단 내일 또 전단지 알바 가르면 이만 줄이고 저도 잠을 좀 자야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멋진 불금 되시고 나중에 뭔 일 있으면 그때 또 올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들 계세요. 댓글 1번. 와 이런 미친 핵 거지 같은 놈. 아니 얘는 씨, 이걸 안 보는 삽니다. 대댓글. 저요 아직 안 봤어요. 그래서 얼마 줄 건데요. 2번. 야 나 너랑 동갑인 여자인데 이런 거지 같은 놈이랑 뭉탱이로 엮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개같네. 모르는 인간인데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온다. 이봐요.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30대 중반이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기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맨날 차 때려치고 왜 그러고 살아요? 그래 네가 쓰는 글은 재미있으니까 계속 올려보세요.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러고 살는지 나도 궁금은 하거든. 아니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여자 타령을 하지? 어처구니가 없어 욕도 안 나오네. 여하튼 불쌍한 재수씨 그만 욕하고 기숙사나 어서 알아봐요. 3번. 이 새끼 이거 현실 인물 아닐 거야. 절대 아닐 거야. 이 정도로 거지 같은 놈이 우리나라에 실존할 리가 없어. 4번. 글쎄님 솔직히 병신 같은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해요. 이렇게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도 불쌍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벌써 36살인 것도 불쌍하고 님 부모님도 불쌍하고 님 동생이랑 재수씨 조카들도 불쌍하고 이런데 글 쓰고 있는 것도 불쌍하고 무엇보다 님은 앞으로도 그래요. 별로 달라질 게 없어 보이는데 그게 제일 불쌍해. 그래 지금이야 아직은 젊으니까 알바라도 하고 술 마실 친구도 있다지만 조금만 지나봐요.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돈은 전혀 못 벌고 그냥 폐인이 되어버릴 인간이라고. 그런 님 미래가 보여서 정말 정말 님 인생 너무 불쌍해요. 5번. 정녕 인간이라면 이렇게까지 찌질할 수가 없습니다.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그 엄청난 찌질함 때문에 도대체 뭐부터 지적을 해야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요. 제가 지난번 글에도 댓글을 썼지만 당신에겐 무용지물이야. 아예 소용이 없는 것 같아. 이게 정녕 자작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님은요 그 팔자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.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재수씨 비 맞추면서 조카들이나 잘 돌봐주세요. 여기 와가지고 재수씨 욕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말이야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개찐따이다가 전에 일 때려친 걸로 개쌍욕을 얻어 처먹고도 봐봐. 또 전단지 알바를 불과 두 시간 만에 아는 얼굴 볼까봐 그게 무서워서 때려쳤다고. 거기다가 나머지는 숲에다 묻어버리고 돈은 다 받고 야
이건 뭐 양심도 없고 개념도 없고 특히 구라쳐서 번 돈을 술로 탕진했다. 그래놓고 무슨 돈으로 독립을 하겠다는 겁니까? 에? 내가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님이 그렇게 욕하는 동생과 제수씨 집에서 그나마 지금처럼 밥이라도 얻어먹는 거 이거요 명심하세요. 당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만 유효한 겁니다. 알겠습니까? 계속 이대로 거지처럼 살면 님 미래는 딱 하나뿐이야. 그냥 노숙자뿐입니다. 노숙자. 아무런 미래가 없는 노숙자. 알겠습니까? 6번. 나이를 36살이나 쳐드시고 인생을 참 뭐랄까 기가 막히게 사시네요. 몸은 20대이나 쳐드신 나이는 36살이고 하고 싶은 것도 20대, 살고 싶은 것도 20대. 그런데 몸 써서 돈 벌기는 싫고 거기다 꿈도 희망도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계속 빈둥거리며 어디서 돈 빼락 안 떨어지나? 이러면서 동생한테 기상하며 사는데 아니 아저씨는 자존심 같은 것도 없나요? 그거 아세요? 저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. 아시겠습니까? 아저씨는요 중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인간이 너무 하찮고 아메바보다 쓸모가 없어 보여요. 7번. 내가 이거 첫 글에 차라리 죽어라 라고 욕을 했었는데 안 죽었네. 어? 너 정말 내 동생이었으면 벌써 죽었어. 마지막 조언인데 이거 날 더 추워지기 전에 한강 가서 당장 뛰어내려라. 알았냐?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서우니까 어서 가. 어서! 8번. 개 한심하고 나약한 놈. 야이 그지 같은 놈아. 너는 새끼야 진짜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냐? 아 진짜 인생 개 편하게 살았나 보네. 말 그대로 잉녀 인간이야 잉녀 인간.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중학생한테 욕을 처먹는 클래스. 대단합니다. 굉장하네요. 야 이게 진짜 있는 일일까요? 진짜 놀랍다 놀라워. 감사합니다.